조선 영조 때 문신 이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함경도 지역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여러 행선지를 거치며 지방 수령들의 치적과 비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함은 고을에 당도하여 어사 출두를 하려고 몽종과 함께 저녁 무렵 성 안에 들었는데 성 안에 백성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곧 암행어사가 온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던 이광덕은 당황스럽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고을을 두루 다녔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어사 출두를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떠들썩하니 필시 수하들 중에 누군가 누설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광덕은 곧장 성 밖으로 나와 수하들을 하나하나 신문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도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문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며칠 후 다시 성으로 들어가 관아에 출두하여 공무를 처리하고 암행어사 출두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체근하였습니다. 온 성 안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아전의 대답을 듣고 이광덕은 소문의 근원지를 캐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관원들이 물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뜻밖에도 7살 난 어린 기생 가련이가 처음으로 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말을 보고받은 이광덕은 가련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이제 포대기를 면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린 가련이는 어사의 물음에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제 집이 큰 길가에 있사온데 얼마 전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거짓고를 한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누추하고 남루했지만 한 사람의 손이 희고 고왔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의 손이 너무 고와 의아했사옵니다. 가련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한 사람이 옷을 벗고 이를 잡은 후 그 옷을 다시 입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받들어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태도가 몹시 공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고운 사람이 암행어사일 거라 짐작하고 윗전에 자세히 얘기해 주었더니 순식간에 성내로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광덕은 가련의 총명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함흥에서 일을 보는 동안 가련의 영리함을 기특하게 여겨 매우 아끼고 귀여워하다가 돌아갈 즈음에 시 한 수를 써주었습니다. 어린 기생 가련이는 이광덕의 시를 읽고 몸에 늘 지니고 있으면서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광덕이 떠난 뒤에도 가련이는 정조를 지키며 그에게 몸을 맡길 뜻을 갖게 되었고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함흥에서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광덕이 국문을 받던 아우를 변론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 함경도로 귀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가련은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련이가 아침 저녁으로 알뜰살뜰 챙기며 그의 시중을 들자 이광덕도 그 정성에 깊이 감동하였지만 죄인의 몸으로 여색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고생을 하고 있는 가련이가 안쓰러워 이광덕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고 권유했지만 가련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중을 든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이광덕은 한 번도 가련이를 품지 않았고 가련이 또한 그의 높은 덕에 감복하여 더욱 존경하였습니다. 가련이는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품이 정의롭고 시문도 할 줄 알았는데 달밝은 밤이면 이광덕을 위해 제갈량의 출사표를 즐겨 읊었습니다. 그 소리가 맑고 급하지 않으며 마치 학이 오는 듯하니 이광덕이 듣고는 눈물을 흘리다가 가련이를 함경도 여자협객에 비유한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광덕이 귀향사리에서 풀려나는 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광덕은 가련이를 데려가고 싶었으나 용서받고 돌아가는 자가 기생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집에 돌아간 뒤에 반드시 불러올리도록 할 테니 너무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다독였습니다. 가련이는 이광덕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다가 기다리라는 말에 비통해했지만 그를 믿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광덕은 한양으로 돌아간 지 몇 달 안 되어 가련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광덕이 불러주길 손꼽아 기다리던 가련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의 부음 소식을 듣고 제상을 차린 뒤 한없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읊은 후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길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훗날 박문수가 함경도 관찰사로 와서 그 길을 지나다가 가련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를 기려 함경도 여자협객 가련의 묘라고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